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가정법, 문법 할 차례네요. 가정법은 여러분들 일단 문제 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문법에서 가정법, 문법이 가장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문법 문제를 풀때 해석을 사실 거의 안 해도 좋습니다. 문의 구조만 보고 답을 찾아도 90% 이상 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바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여러분들 일단 문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번 공식 한번 우리 암기하고 갈까요?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이다?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럼 공식은 뭐야? if 주어 과거 동사 우슈쿠마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죠. 그럼 if 주어 head pp, 우슈쿠마 have pp. 혼합 가정법이면 head pp, 우슈쿠마 have pp, now today 까지만 일단 잡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저를 보세요. 우슈쿠마 have pp가 나왔습니다. 그럼 뭘 써야 됩니까? if 주어 head pp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head pp가 나왔죠. 그러면 주어 다음에 뭘 써야 돼? 우슈쿠마 have pp를 써줘야 되겠죠. 해석을 안 해도 공식에 따라서 바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3번은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해석을 할 필요가 없겠죠. head pp가 나왔으니까요. 그럼 우슈쿠마 have pp, 우슈쿠마 have pp, 우슈쿠마 have pp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얘기했죠. 이 가정법에서 주절에 우슈쿠마 뭘 쓰던지 간에 뜻은 같다고. 근데 4번, 5번이 지금 같은 말 아닌가? 4번, 5번이? 둘다 붙었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나는 3번 더잘할수 있었을 텐데 더 잘하지 못했을 텐데 이런 거죠.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면 했었더라면 더 그때 당시에 성적이 좋았을 거다. 요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를 보세요. 우슈쿠마 동사 원형 나왔죠? 우두 슈드 쿠드 마이트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면 무슨 사실이다? 가정법 과거죠? 무슨 사실 말하죠? 현재를 말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현재를 말할 때 가정법에서 뭘 쓴다? 과거 동사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5번도 보겠습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 썼네요. 그럼 뭘 써야 돼? 우슈쿠마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겠죠. 6번. head pp가 나왔습니다. head pp가 나왔으니까 주절에 뭘 써야 돼? 우슈쿠마 have pp를 써야 되죠? 우슈쿠마 have pp. 여러분, now today가 아니죠? then이라고 하는 건 그때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말하는 now today와는 다르겠죠? 그렇게 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7번 과거 동사 나왔죠? 그럼 우슈쿠마 동사 원형 써주면 되겠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 head pp 나왔지?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 우슈쿠마 have pp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혼합 가정법의 공식 now today가 지금 주절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과거에 그랬었더라면 그때 당시에 그랬을 텐데, 그러면 우슈쿠마 have pp가 맞지만, 과거에 그랬었더라면 지금 뭐뭐일 텐데 혼합 가정법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슈쿠마 동사 원형 써주면 되고요. head pp니까 우슈쿠마 have pp. now today 있나 한번 확인해 주고요. 10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10번은 또는 11번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 가정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다음 시간에서 배우는 조동사에 더 가깝습니다. 조동사.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조동사에서
이런 걸 배워요. 조동사에 만약에 have pp라고 하는 현재 완료와 같이 생긴 요 놈이 이렇게 붙잖아요. 조동사 have pp. 그럼 과거 사실 추측입니다. 이건 조동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알겠지? 그리고 would, could, might는 추측을 할 때요. 현재를 추측합니다. 조동사에서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pay attention to가 주의를 기울이답니다. 근데 little이 있죠. 그러면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죄송합니다. 10번부터 할게요. 사고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가 죽었다. 약간의 주의가 그 사고를 지금이라도 막을 텐데 그때 당시에 막았을 텐데 요걸 보란 얘기거죠? 근데 지금 시제가 과거죠? 그럼 과거 사실 추측해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could have pp가 답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요렇게 보면은 요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조동사에서 배우는데 will, can, may의 과거형이 있거든. 가령 will, can, may의 과거형, will의 과거 would, can의 과거 could, may의 과거는 might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would, could, might는 will, can, may의 과거 형태도 되고요. 추측을 할 때는 현재 사실을 추측합니다. 과거 사실을 추측할 때는 우슈쿠마 have pp를 써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10번의 답은 우슈쿠마 have pp, could have pp가 답이고요. 11번도 여러분은 regret ing라고 하는 게 뭐뭐를 후회하다예요. 과거 사실을 후회하는 거거든. 나 후회합니다.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은 거. 그 얘기 말이죠.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나는 더 많은 주의를 그에게 지금 기울여야 돼? 그때 기울였어야 돼요. 그때 기울였어야 됩니다. 그럼 답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과거 사실을 추측하는 우슈쿠마 have pp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3, 14번은 여러분들이 가정법, 문법 이론에서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사실 기본반 때 배울 필요는 굳이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가정법을 배우다 보면은 I wish랑 as if도 가정법에 속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반 때 이 문법 이론 때 요걸 배우진 않았어요. 아시겠지? 근데 여러분들 요것만 기억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법에서 동사는 어떻게 쓰죠? 시제를 한 시제에 낮추죠. 그래서 현재 사실은 뭘로 쓰지? 과거 동사로 쓰고 과거 사실은 뭘 써요? had pp를 쓰죠. 이 I wish as if도 가정법이 되는데 가정법이라 하면 현재 사실은 과거, 과거 사실은 had pp로 쓴다. 일단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말을 옮기시오. 나는 좋을 텐데 내가 부자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왜냐? I were rich가 동사는 과거 동사를 썼지만 가정법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을 말하거든요.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는 말합니다. 마치 그가 모든 거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요렇게 쓰는 거야.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사실 as if 가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as if I wish는 가정법은 가정법인데 여기 현재죠? 지금 모든 거 말하는 것처럼 뭐 말합니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법에서 현재 사실은 뭘로 말한다고요? 현재 사실은 뭘로 말해? 과거 동사로 말을 한다고. 그래서 new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5번은 이건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말했다. 마치 as if가 여러분들 마치 뭐뭐처럼이에요. 마치 뭐뭐처럼. 그녀는 말했다. 마치 그녀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말했다. 요렇게. 요거는 여러분들 무슨 사실일까요? 현재는 아니죠. 당연히 뭐 과거 그 이전 뭐 요렇게 예전 사건을 말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요 as if는 조금 할 말이 더 많아요. I wish랑. 근데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한다? 아, I wish랑 as if도 가정법이 된다 정도만 지금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사실은 과거동사 쓰고요. 과거 사실은 head PP를 쓴다. 요 정도만 잡고 갈게요. 더 자세한 거는 이론반 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세 개 이해만 해보자. 16번 볼게요. 16번은 head PP를 썼습니다. 맞죠? 만일 그가 죽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죽지 않았더라면, 지금이 있네요. Now, today. 그럼 뭘 써야 돼?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겠죠. 우슈쿠마 동사 원형. 뭐 가령 would be 정도를 써주면 되겠네요. 맞죠? 뭐 could, should, might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써주면 되겠고 17번은 여러분들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현재 사실 또는 과거 사실의 반대죠? 여기 볼까? 나는 새가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 I were a bird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쓰고요. I could fly. 왜 이렇게 쓰냐면 가정법이니까 동사 시제를 낮춰야 되죠. 근데 여기 현재니까 현재 사실은 과거로 말하잖아. 여기까지 됐죠. 과거로 말하는데 반대니까 여기 현재 사실을 말하는데 not이 있죠. 그럼 가정법에서 not을 없애줘야 됩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세요. not이 있죠? 그럼 가정법 말할 때는 어떻게 써야 돼? If I did 써야죠. Did know. 나는 몰랐죠? 그의 주소를? 만약 내가 알았다면, did를 쓸 필요는 없네요? 그냥 new 써주면 되겠네. 요렇게. 여기는 나는 그에게 편지를 못 썼단데, 나는 편지를 썼을 거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would write.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not이 없죠. not이 없으니까 가정법에는 어떻게 써야 돼? not을 붙여줘야 돼요. He were not ill. 그가 아프기 때문에 그는 참석할 수 없었다. 만약 그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는 참석했을 텐데 요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적어놓을까? 여러분들 독해하다가 명령문은 어떻게 쓰는 거죠? 명령문? 바로 동사 원형을 딱 써주면 명령문입니다. 주어 안 쓰고. 근데 이 명령문 뒤에 and나 or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and는 뭐 그리고 그래서 이런 뜻이죠? 근데 명령문 뒤에 and가 나오면 그러면의 뜻이에요. 그러면. or가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의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정각에 도착할 거야. 해석이 이상합니다. 지금 시작해라. 그러면 너는 제때 도착할 거야. 이게 좋겠죠? 어? 1번이 틀렸네? 2번. 서둘러라. 그러면 넌 제때 도착할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거야.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놓칠 겁니다. 기차를. 오른쪽으로 돌아라. 그러면 너는 발견할 거야. 은행을. 이렇게 가는 거죠. 21번 바로 보세요. 서두르세요. 서둘러라. 그러면 늦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늦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늦을 거야죠? 이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넌 안전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전할 거야. 그러면 넌 안전할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22번 보세요. 여기 우두비가 있죠. 우두비 언제 쓴다고? 가정법에서?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할 때 씁니다. 그럼 공식이 뭡니까? 여기 무슨 동사 써야 돼? 과거 동사를 써주면 되겠죠? 그럼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맞죠? 2번 아니면 3번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3번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4번을 할 수도 있겠네. 4번도 과거네요. 일단 1, 5는 나가리 되고 2, 3, 4가 다 과거입니다. 여기를 해석을 해볼까? 그녀가 더 좋은 몸매를 유지할 텐데, 그럼 뭘 하면 몸매를 유지합니까? 운동을 하면 뭐 몸매 더 좋은 몸매를 유지할 텐데, 이렇게 되니까 4번은 나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럼 2, 3번이죠? 답이 2번이네요. 만약 그녀가 하면 더 많은 운동을, 그러면 좋은 몸매를 유지할 텐데. 그럼 3번은 왜 안 되냐? 여러분들 2번을 넣잖아요? 그러면 3형식입니다. 주어, did, 그 다음에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이고요. 만약에 주어, were를 넣잖아요? 그러면 2형식입니다. B동사는 1, 2형식이니까. 근데 만약에 were가 맞잖아? 그럼 주어랑 주격보어랑 동격이 돼야 됩니다. 동일 인물, 동일 사물. He is a student처럼. 그러면 만약에 were를 넣어. 그녀가 운동이다. 더 많은 운동이다. 말 됩니까? 말 안 되죠? 그녀가 더 많은 운동이다. 이건 이상하잖아. 그녀가 더 많은 운동을 하면이 좋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가정법 보라는 거네요. 선생님 1, 2번은 절대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내가 너가 될 순 없으니까. 만약 내가 너라면 내가 너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가정법이야. 그럼 3, 4, 5번 중에 하나고요. 가정법에서 과거 썼으니까 우슈쿠마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4번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법에선 주절에 뭘 쓴다고? 우슈쿠마 씁니다. 우두슈두 쿠두마이트. 근데 유일합니다. 가정법에서 유일하게 우슈쿠마를 안 써도 되는 게 뭡니까? 주절에. 안 나오면 안 돼요. 슈드 가정법은 안 써도 되죠? 슈드 가정법은 will, can, may, 명령문, must, 뭐 is를 쓰기도 하고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슈드가 아니잖아. 슈드 가정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4번이었죠. 여기까지네요. 가정법은 문제가 좀 짧네요. 여러분들 가정법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기본 개념은 장착이 돼 있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중간에 13, 14, 15 빼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실강 오시게 되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리뷰 테스트로 여러분들 실력 점검 더 할 거니까요. 가정법 열심히 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요거 들은 다음에는 바로 가정법 구문 독해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수고 많았습니다.